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외쳐온 이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극장 철거 관련 사업비를 두배 넘게 증액하는 변경안을 저지하려고 원주시 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원주시 부서별 책임자들 두루 만난 이들은 시장만큼은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방청이 거부된 본회의에선 2.5배 증액안이 통과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의회 247회 임시회의 마지막 의사 일정인 본회의장 앞에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16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아카데미 극장 철거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10억 줄인 6억 5천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철거를 강행했다며 원주시를 규탄했습니다. 시의원들을 향해선 아카데미 철거 사업비 증액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축제정 내로남불 혈세 낭비 원주시장 물러가라! 의회에 입장하는 국 과장들에게 사업비 변경이 부당하다고 외쳤지만 정작 시장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요구한 시의회 방청은 질서 혼란, 진행자 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나 자재값 인상으로 최고 30%의 사업비를 올리는 게 통상적인데, 원주시 실수로 30이 아닌 250%나 증액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문제의 사업비 변경안을 폐지하는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기준 가격보다 30%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 집행 후에 고의 또는 단순 착오로 인해 사업 시작 전 철거 및 설계 단계부터 금액이 상승하여 예산이 초과된 것으로 수정안은 11대 13,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하며 부결됐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13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면 곧바로 진행된 원안 표결에서 증액 변경안은 13대 11로 통과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6억 5천만 원이었던 아카데미 철거 관련 사업비가 어떻게 10억이 증액된 건지, 원주시 담당자들의 책임은 없는 건지 행정조사로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실한 그런 행정 절차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재라든지 서면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